김인철 씨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폰 4를 통해서요. 예. 전화번호는 제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굉장히. 제 방송 보고 있으시겠죠? 예. 뭐부터 전해드려야 될까요? 이제 캐치 미 이프 유님께서 하신 아. 네, 여보세요? 아, 김철 씨 안녕하세요. 예, 저 휴식 있는 공간 DJ 강성구라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야죠. 그 정도 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형님의, 아, 김철 씨의 빈자리에 저 팬레터도 이렇게 좀 쌓여 있고 한데, 부럽습니다. 워낙 예. 잘하시니까. 저도 받고 싶네요, 팬레터.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 많이 몸이 힘드시니까, 그죠? 그죠? 아, 식사하셨구나. 뭐 드셨어요? 죽이랑 이런 거 먹었어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일반식이 안 되시군요. 예. 아, 많은 팬들이 지금 김민철 씨의 어떤 수술 경과, 또잘 되셨는지, 지금 몸은 괜찮으신지, 그것도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예. 아, 관심을 먼저, 네, 먼저 수술 잘 되셨나요? 병원에서는 당연하게 잘 됐다고 그러고요. 이게 생각보다 수술이 좀큰 수술이었대요. 이게 막 예쁘게 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부러졌던 거를 잡는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요코그 부러진 데 거기 채우느라 귀때기도 이거 뜯어가지고 귀도 지금 뭐 보청기 같은 거 끼고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환자하겠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었네요. 맨날 죽만 먹고 저건 죽 같아요 진짜 죽었어요 죽었어. 아이고. 다음 주에는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붓기 안 빠지면 그 왕코로 방송할 순 없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수술은 지금 잘 되신 거죠? 네 수술 잘된것 같아요. 제가 워낙 회복력이 빨라서 그래가지고 네. 잘 됐을 거예요. 아직 예쁘게. 정정하시니까요. 예 예. 그렇죠. 어, 지금. 고생하시네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김철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봄눈 녹듯, 또 긴장이 싹 풀리네요. 아니에요. 굉장히 풀렸어요. 이거 많이 풀린 거예요. 저는 원래 긴장이 풀리면 이런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진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님께서는요, 그 희님 투표하셨냐고, 예, 물어보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투표 혹시 하셨나요? 항상. 이번에도 네, 그리고 투표하고 물론 제가 지금 그 공익 요원이다 보니까 막 투표를 해라 안 해라 뭐 그런 조용히 있었는데 투표했죠 해야죠 그게 누가 됐더니 투표율이 높아야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칭찬!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님님께서는요, 김희철 씨가 공익이 다 끝나시고 연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쭙거든요. 아, 뭐 연기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끝내자, 뭐 이런 아무 생각 취지시군요. 없어요. 지금 일단 소집해진 날만 기다려야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연기고 앨범이고 MC고 모든 생각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남으셨죠? 내년 8월 31일이요. 내년 8월 제가 못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나빴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지한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그 아까 연기를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모태 솔로시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솔로, 뱃속에서도 솔로. 예, 지금까지도 솔로인데. 우리 희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모태 솔로를 탈출할 수 있는지 좀 솔루션을 달라고 하거든요.
남자한테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데요? 아, 솔루션이 없으세요? 저도 늘솔로라. 예. 저는 연애를 세 달 이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익생활 하는 동안 좀 연애를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요즘 데이트 코스 이런데 내가 또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데이트 무슨 어플이 있는데 그걸 제가 요즘 그거 보고 있거든요. 아,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가보면 좋겠다. 저기 가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그 중학교 동창 헤어 디자이너 하는 애랑 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좀 여행 다니고 싶고. 그래서 저 30살 될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눈물 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어플 요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친구 어플, 그 오빠 깨워주기도 하고 밥 먹었냐고 전화도 오는 어플이. 아, 그럼 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게시판에 네. 무리하지 마시라고. 응? 네. 예, 일요일이 다람쥐, 뭐 다람쥐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예. 많이 보고 싶지만 다음 주에도 쉬셔야 할 것 같다고. 네. 예,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통화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또 코가 그러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네. 이게 네.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아. 예, 보고 싶은 마음 잠시 접고 이렇게 꼭 쉬시라고 꼭 빨리 쾌차하시라고 이렇게 글도 올려줬고요. 아, 되게 고맙네요. 예. 예. 지금 뭐 김희철 씨도 너무 소중한 분이시지만 지금 환희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희 형 있어요? 예, 있어요. 2부 아, 시간에 예. 오셨구나. 예, 지금 엄청 이쁘게 왔어. 예, 예, 환희 씨한테 한 말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환희 형. 그 슬픈 김철씨, 김철씨? 네. 당신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아, 네, 항상 당신을 열심히 하지 뭐든지.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예, 우리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이제 성동 카페 지킴이로서, 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 인사를, 네.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성동카페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코스설이 생각보다 좀 커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성구 씨가 재밌게 되게 잘 해주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빠른 시일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알토랑 같은. 그러니까 성구 씨가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우, 저 귀한 시간, 또 몸도 네. 불편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무슨 시간을 내줘요. 자고 있는데 사람 다 깨워놓고. 예, 제가 두 분을 얘기하면 안 되나, 구청방송에서? 아, 미안해요. 내가 하도 모르면 장성을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아무쪼록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빨리 네. 또 캐치한 모습으로 이뻐진 모습으로 또 방송국에서 또 구청에서 성동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날 희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식사 마저 하시고요. 예. 예, 푹 쉬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